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GPCPA4 로즈우드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 모델명에 대해서 알아보면, 앞에 GP는 그랜드 퍼포먼스, 다른 회사의 GA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랜드 퍼포먼스 바디를 뜻하고요, 뒤에 C는 요 커터웨이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뒤에 PA는 이제 2000년대 말인가 2010년쯤인가 뭐 그때쯤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마틴의 이제 퍼포밍 아티스트 시리즈인데요. 특징적으로는 요 측판에 보시면 픽업이 박혀 있는데, 이게 이제 피쉬맨에서 나오는 아우라 픽업이라고 하는 요 퍼포밍 아티스트 시리즈에만 달려서 나오는 픽업이에요. 약간 기본적으로는 피에조 픽업인데 약간 시뮬레이터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색다른 세팅이 많이 가능한 그런 픽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4, 숫자 4는 퍼포밍 아티스트 시리즈의 등급을 나타내는데, 지금은 마틴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이 PA 시리즈는 4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원래는 1부터 5까지 등급별로 나눠져 있었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고급, 그래서 5가 제일 이제 저렴한 모델이었고 4, 3, 2, 1 이렇게 모델이 있었어요. 지금은 찾아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퍼포밍 아티스트 시리즈는 4만 계속 생산이 되고 있네요. 원래 퍼포밍 아티스트 시리즈 이 GPCPA4 이 모델은 원래는 축구판이 사펠로 된 모델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디언 로즈드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모델은 이렇게 축구판이 인디언 로즈우드로 바뀐, 그래서 로즈우드라고 따로 붙여있죠. GPCPA4 로즈우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퍼포밍 아티스트 시리즈 중에 그렇게 높은 등급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 브릿지와 지판은 이제 리치라이트라고 하는 합성 수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트는 이제 마틴의 저가형 모델에 많이 거의 공통적으로 쓰이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인조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고, 쉐들은 터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펙을 보자면 뭐 리치라이트 지판과 브릿지, 그리고 뭐 코리안 너트 터스크 쉐들 이런 걸 하면 뭐 멕시코에서 나오는 로드 시리즈랑 다른 게 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소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상판이라고 하죠. 상판이 울리고 축구판이 반사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딱 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로드 시리즈보다 상판의 질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헤드플레이트라고 하죠, 이제 헤드의 넥재 위에 덮어씌우는 이 앞부분 헤드플레이트가 이제 로드 시리즈는 HPL이라고 하는 이제 고압축 합판이라고 하죠, HPL 그 합판으로 되어 있고, 이 지금 PA 시리즈는 목재 로즈우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넥 자체가 로드 시리즈는 투피스예요. 중간에 이 넥힐 부분이 잘라서 붙여서 연결해서 만든 투피스인데, 이 PA 시리즈는 원피스 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으로 여기 헤드에서부터 넥힐까지가 통으로 한 나무인, 이 지판 넓이가 44.5mm짜리 기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 정도 넓이는 뭐 연주곡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죠. 이제 줄 간격이 넓으니까. 그리고 다른 모델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남들보다 손가락이 두껍다 하는 분들은 지판이 넓은 게 좀 더 다른 줄에 간섭을 안 받고 편안하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마틴이 뭐 한 스탠다드 모델에서도 한 40번대 이 정도 아니면 뭐 자개장식 이런 거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 모델도 그냥 간단하게 겹선으로만 되어 있는 간단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D28 정도를 하셔도 똑같이 이 정도만 장식이 되어 있어요. 마틴이 그래서 아주 상위 모델 아니면 좀 디자인적으로는 약간 심심한 느낌이 있긴 있죠. 그리고 이 모델은 상판만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 축구판은 이렇게 무광이 기타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GT 글로스탑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명에 상판만 유광이라고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 PA 시리즈 그냥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런 표시는 딱히 없이 그냥 상판만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GP 바디가 기존에 마틴에 없던 뭐 다른 특이한 바디들도 몇 개씩 있긴 했지만 주력은 보통 드레드넛과 OM 이렇게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마틴에 잘 없던 중간 사이즈의 GA 사이즈의 이 기타이기 때문에 드레드노트의 특징을 약간 OM의 특징을 약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레드노트는 좀 부담스럽고 OM은 약간 소리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위한 중간 사이즈의 범용성을 가진 바디라고 할수 있어요. 이 GA 사이즈이긴 한데 같은 크기의 타 브랜드들의 이제 GA 사이즈 기타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아 그래도 마틴이라서 다른 브랜드 것보단 저음이 확실히 세구나 하는 걸좀 느끼실 수 있을 정도고요. 물론 바디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마틴의 드레드노트보다는 저음이 약하고 그리고 OM보다는 저음이 좀더 강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GP 바디의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통기타 이야기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틴의 GP-CPA4 로즈우드 모델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